안녕하세요, 패밀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일리컬입니다. 자, 오늘 점검해볼 PC는 보증기간이 막 3년 지난 좀 아쉬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객분 말씀으로는 올 2월달이 딱 3년째 되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문제 있는 증상은 메모리가 듀얼 구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 메모리 하나 꽂혀 있는데 현재 2번에 꽂혀 있거든요. 2번, 4번 꽂으면 작동이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아까 4번에 꽂아봤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일단 2번에 꽂았을 때 작동되는 모습 보고 4번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은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하셨고요. 3년은 좀 지났지만 유통사에서 유상으로나마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PC를 가지고 입고를 하셨습니다. 저희 쪽으로 AS 대행을 해달라고 하셨고요. 과연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어서 2번, 4번 메모리 인식이 안 되는 건지 저랑 같이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뭐 어디가 불량이다라고 판단은 못했고, 보시죠. 바이오스 올라오자. CPU는 12500이고요. 메인보드는 프라임 B660M-AT4 DDR4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번에 삼성 3200짜리 8기가 하나 장착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메모리를 4번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2번에서 탈거를 하고 4번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전원을 켤게요. 반응이 없습니다. 과연 이 PC는 고객분이 생각하시는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을까? 일단 파워 서플라이는 제가 붙여봤는데 파워 문제는 아니었어요. CPU를 떼서 탈부착해보고 다시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고객분이 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바이오스 문제도 아닌 거로 보입니다. 또 혹시 모르죠? CPU 탈거해서 청소한 다음에 다시 재장착을 했을 때 작동이 될 수도. 컴퓨터의 고장 원인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CPU를 탈부착할게요. 일단은 소켓은 괜찮아 보이고요. 서멀 양은 좀 많았기 때문에 서멀은 조금 작게 양을 좀 줄여서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청소 좀 하고 다시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켜볼게요. 쿨러는 공랭으로 임시 붙여봤고요. 먼저 메모리 2번 장착을 했습니다. 반응하네요. 새로 인식했고, 자, 이 상태에서 메모리를 4번으로 다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할까 안할까. 입고했을 때랑 똑같아요. 반응을 안합니다. 안 들어오네요. 당연히 2번, 4번 듀얼 메모리 꽂아도 안됩니다. 제가 듀얼 메모리 다 꽂아봤고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CPU를 한번 바꿔봤어요. 기존에 12000 몇이었지? 500인가? 12500에서 14700K 저희 테스트 CPU로 바꿨는데 4번 뱅크에서 작동이 안 되던 증상이 됩니다. 작동이 올라오죠. 4번 8기가. 고객분은 이제 보드가 아닐까 의심했는데 테스트 메모리 DDR4 8기가 2개 듀얼로 장착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나요? 듀얼 메모리 꽂았습니다. 뱅크는 2번, 4번이고요. 작동이 잘 될지. 비품 소리가 나나? 오, 났어. 비품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 올라오고 i7-14700K 8기가 2개 2번, 4번 인식되죠. 아, CPU네요. CPU였어요. 메인보드든 CPU든 보증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아쉽긴 합니다만 한번 불량 CPU 12500 저희 Z690 보드에 DDR5 메모리 꽂아가지고 올려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호기심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불량이 아니고 CPU 문제다. 지금은 저희 테스트 메인보드 막시무스 Z690 보드에 고객분 CPU 12500 메모리 듀얼로 장착을 해봤는데 DRAM에 불이 들어오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반응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됩니다. 고로 CPU 불량이 맞다. 자, 이렇게 오늘 계속 반복 테스트 작업을 해봤고요. 지금도 저희 14700K CPU 장착을 해서 듀얼 모드 인식 잘합니다. 8기가 2개
인텔 i5 12500. 3년이 지났기 때문에 AS 입고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AS 넣어볼 수도 있고 문의를 해볼 수 있지만 CPU 같은 경우에 더욱더 보증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3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고객분이 메인보드가 문제가 아닐까 의심을 했던 메모리 듀얼 인식 불가 시스템 보셨고요. 저는 고객분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제가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아, 3개월 정도 일찍 고장이 났어도 보증기간 내에 수리가 됐을 텐데 아쉽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